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황진입니다. 예. 오늘 이민자의 날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뭐 원래 내가 미국 학교에 몇 년 전부터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이는 뭐다 하더라도 좀 곤란한 사람을 돕는 데겠죠. 나를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게 되셨나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75세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월표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헤비불이 올라가면 월표를 한 달치를 먹다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좀 고려를 해주고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어요? 친구? 추가하실 말씀. 어, 추가하실 말씀 있어요? 덧붙일. 아, 덧붙일. 네. 추가. 아, 죄송합니다. 알지, 알지. 한국말도 모르고 곤란하네요. 영어만 잘해. 하실 말씀이 그게 다였죠? 예, 예.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거. 예. 덧붙이는 거.